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의 더뉴 티볼리 안팎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티볼리는 국내 소형 SUV 시장을 연 모델인데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졌죠. 특히 현대기아차가 소형 SUV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코나라든가 스토니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판매가 이루어졌던 모델이에요. 근데 이 차가 좀 데뷔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판매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최근에 쌍용이 KG 모빌리티로 바뀌면서 이 티볼리도 새 모델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더뉴 티볼리가 풀모델 체인지는 아니고요. 부분 변경에 가까운데 KG 모빌리티 측에서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합니다. 더뉴 티볼리의 특징 중 하나는 기존에 비하면 엔진 라인업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1.5 터보가 나오면서 1.6 가솔린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더뉴 티볼리는 다시 1.6 가솔린이 생겼어요. 그래서 엔진 라인업은 두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디 타입은 일반 티볼리와 에어 두 가지가 있고요. 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는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다시 생겼죠. 이번에 더뉴 티볼리의 외장 디자인을 보니까 디자인이 기존에 비하면 많이 산뜻해졌죠. 그러니까 이게 첫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약간 좀 토레스 느낌도 나고 특히 이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 토레스 느낌이 더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 단순히 예뻐졌다 아니다를 떠나서 확실히 그 새 차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기존의 티볼리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지금 나온 지가 8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새로 나온 차에 비하면은 좀 디자인의 차이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엄밀히 보면은 기존과 얼굴이 아주 완전히 많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저 그릴 쪽 가운데 부분 쪽의 디자인이 좀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어서 양쪽에 있는 그 헤드램프나 안개등 쪽의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고요. 근데 이 더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가운데 그릴 쪽의 디자인이 기존보다 전체 인테이크가 커지기도 했지만 디자인이 좀 더 훨씬 더 산뜻하죠. 참고로 티볼리는 이 엔진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1.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릴 앞쪽에 티볼리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반면에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양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디자인을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색상을 여러 가지를 보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 파란색 이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품성 개선 모델이 나왔는데 차체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장 전폭 전고뿐만 아니라 휠베이스도 기존과 동일해요. 앞쪽에 비하면 이 리어의 디자인은 그렇게 많이 바뀐 편은 아닙니다. 이 티볼리가 지금 봐도 약간 디자인이 독특한 게 이 뒤쪽이 예전에 SUV들 스페어 타이어 단 것처럼 이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차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이것도 기존과 거의 같은데 저건 지금 봐도 디자인이 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로용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좀 꺾이는 디자인. 그리고 렉스턴 뉴 아레나와 스포츠칸 쿨맨에 이어서 이 더뉴 티볼리도 KG 모빌리티 레터링이 붙었고요. 기존에 비하면은 그 리어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 이 차가 그 앞쪽에 그 그릴처럼 이 뒤쪽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저기 약간 좀 벌집 모양의 디자인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는 에어 모델인데 에어가 외장에서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게 좀 뒤쪽이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면 말고 측면이나 뒤에서 보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결정적으로 이 에어는 요 가운데에 이렇게 엠블렘이 또 따로 붙었어요. 근데 이 에어가 그 레터링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날개를 펼친 게 약간 그 제네시스나 그거와 비슷하기도 한데 이 가운데 붙은 그 이 에어 그 폰트 있잖아요. 이게 KG 차 중에서는 이게 가장 좀 고급스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약간 무슨 직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기에도 그렇지만 만졌을 때 그 느낌도 괜찮아요. 참고로 에어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니까 기본 트렁크 용량도 일반 티볼리보다 크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봐도 이렇게 눈에 띄게 크죠. 일단 그 트렁크의 그 길이 자체가 더 넓습니다. 근데 이어시트를 접으면은 트렁크부터 저 이어시트까지 완전히 평평하게 이어져서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편한 건 아닌데 소위 말해서 약간 좀 차박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활용성 사실 기존의 티볼리가 에어가 있어서 뭔가 베리에이션이 선택의 폭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게 꽤 큰 장점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에어가 추가가 됐고 또 디자인도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비하면 상품성이 좀 더 보강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예, 더뉴 티볼리의 실내는 기존에 비해서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뉴 티볼리의 앞에 외장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이 실내 디자인도 바뀐 것 같아요. 사실 티볼리가 2015년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확실히 좀 올드한 티가 많이 나는데 이 더뉴 티볼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실내 디자인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풀옵션 아니고요. 기본형에서 좀 여러 가지 옵션이 많이 들어간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향제 같은 경우에는 차급 대비해서 괜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통 티볼리 그 위에는 대시보드에 적용되는 우레탄들이 좀 상당히 단단한데, 물론 이렇게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한 편이지만 요 계기판 앞쪽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는 9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모니터가 매립형이긴 한데 이 위치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위에 송풍구가 적용이 된 것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모니터 위에 송풍구가 위치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모니터 위에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모니터가, 그러니까 이 전체 파는 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양쪽에 이렇게 베젤이 좀 두껍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버튼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에 여백이 좀 많게 느껴질 수가 있죠. 지금 이 홈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의 정확하게 내비와 요 화면이 반반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라디오 화면이고, 그리고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라디오와 인포콘, 그러니까 요즘에 케이지 차들 보면은 그 인포콘이 들어가는데, 이 더뉴 티볼리 역시도 인포콘이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고요. 이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그 메뉴가 아이콘들이 한 번에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보이스 메모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된 것 같네요. 지금은 매뉴얼이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만 있고 다른 뭐 추가적인 앵글이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화질 자체는 이게 꽤 좋은 편이네요. 차급 대비해서.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향치가 있는데, 이 신형 티볼리의 실내에서 계기판과 함께 이 공조향치의 디자인이 꽤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비해서 뭔가 좀 디지털적인 요소, 그러니까 최신차라는 그런 디자인이 좀 느낌이 강하게 있어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이 모니터에 이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이 공조향치는 자체적으로 액정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좀 훨씬 더 산뜻해졌네요. 이 아래쪽에는 통풍과 열선 버튼이 있고요. 그 드라이브 모드는 이 밑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과 스포츠, 윈터. 그러니까 쌍용이 요즘에 꼭 윈터를 끼워 넣는데, 이 차도 노멀과 스포츠 세 가지의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USB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비하면은 이 기어레버 위쪽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아래쪽의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좀 덜 바뀐 느낌이 있죠. 기어레버 앞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무선 충전 패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12V고요. 참고로 여기에 바닥에 깔린 이 고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딱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기어 셀렉터는 전형적인 레어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쌍용차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여기 주변에는 보통 여기 이제 버튼이 있는데 따로 버튼 없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이 이렇게 좀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죠. 그리고 기어레버 뒤쪽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물건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날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차로서는 조금 드물게 이렇게 땡기는 주차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박스는 용량이 차 크기 대비하면은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근데 기존처럼 여기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뭐 줄을 빼거나 그러는 용도로 쓰는데, 그거 생각을 하면은 이런 게 구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이고요. 오버헤드 콘솔에는 썬루프 개폐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썬루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운전대는 차 크기 대비해서 조금 크게 느껴지고요. 운전자가 주로 손을 잡는 부분에는 약하지만 이렇게 펀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이 그렇게 잡았을 때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요. 스포크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왼쪽은 오디오고요, 주로. 지금은 이제 음성 인식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계기판 디자인 변경 버튼이기도 하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조향치와 함께 실내에서 가장 디자인이 화려한 부분이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요즘에 나오는 쌍용 또는 케이지 모빌리티의 차들은 실내에서 이 계기판 디자인이 가장 화려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의 인터페이스는 요즘에 나오는 다른 케이지 모빌리티 차와 동일하죠. 이 안에 있는 메뉴는 최근에 다른 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렉스턴 뉴 아레나 등과 비슷합니다. 가장 위에는 주행보조 설정이 있고요. 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긴급 제동 시스템과 전방 추돌 정보 민감도, 차선 유지 보조 설정,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탈 정보와, 그러니까 LDW와 LKA 차선 중앙 유지하는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후측방 정보나 하차 위험 경보 등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사운드가 있는데, 이것도
쌍용차 또는 KG대 그거와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경공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 넥스턴 뉴 아레나와 저 동일하군요. 근데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이 메뉴를 오고 갈 때 이게 계속 버튼으로 움직이고 옆에 OK 또는 디류가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용할 때 약간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도어 테일게이트가 있는데 자동 잠금, 해제, 그리고 잠금 속도 설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아차?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시트의 쿠션은 차체 사이즈에 맞는 그런 크기인데 기존의 티볼리가 이 시트의 좌판 길이가 조금 짧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더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이렇게 긴 건 아닌데 그거보다는 그 좌판이 조금 길이가 늘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쿠션은 꽤 단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몸을 좀 잡아주는 시트에 앉았을 때 그 좌우로 흔들림이 좀 적을 것 같은 그런 시트 쿠션입니다.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시트 조절이 전동이고요. 조수석은 수동이죠. 그리고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모드 원터치고요. 티볼리가 이 도어 포켓이 용량이 꽤 큰 편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여러 가지 버튼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차선, 이탈, 경보 기능, 그리고 운전대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용차들이 이쪽 레버의 끝에 이 버튼이 있잖아요. 비상등 버튼. 티볼리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체 사이즈가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2열의 공간도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시설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처럼 1열보다 2열이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트 등받이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는 그냥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전고가 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세워 있는 상태에서도 그 머리 공간이 그러니까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여유가 약간 있어요. 참고로 2열 시트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티볼리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신발 넣으면은 상하 공간의 여유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 차가 여기보다 1열 시트 아래쪽이 더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신발을 넣으면은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의 여유가 더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차들 대비하면은 요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편이 아니어서 이게 2열 거주성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쪽 모드에 백포켓이 있는데 이렇게 통상적인 백포켓이랑 이렇게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다 줄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차들과 좀 차별화가 되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 사이즈의 SUV들은 그 2열의 송풍구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열선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치고는 이 도어 포켓의 용량이 꽤 큰 편입니다. 트렁크 용량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에어와 일반 티볼리가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다른 SUV에 비하면 이 트렁크가 그러니까 바닥과 약간 좀 턱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 이 아래쪽에 또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이 바닥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고 또 이쪽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티볼리 에어인데 그러니까 옵션이 추가로 좀 들어간 사양이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차보다는 실내가 한결 낫네요. 한결 좀 보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는 포인트로 요 공정지 주변에 테두리로 약간 빨간색이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송풍구에도 있고 또는 도어 트림에도 바늘땀이 또 두 줄로 들어갔고요. 심지어는 이 시트도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갔습니다. 결정적으로 방금 탔던 차에 비하면은 이 차는 시트의 쿠션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형상 자체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방금 탔던 차에 비하면은 시트가 양쪽으로 좀 더 조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쿠션도 이 차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리고 운전대의 디자인도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요 안쪽에 이렇게 바늘땀이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금 봤던 차보다 훨씬 보기가 좋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실내가 오렌지 테마인가 봐요. 저 뒤에 백포켓의 저 줄도 지금 오렌지색입니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그냥 티볼리의 거의 풀옵션 사양의 실내인데 확실히 그 맨 처음에 봤던 그 차의 실내보다 이 차가 그 조금 더 낫군요. 예를 들어서 도어 트림이나 시트에 적용된 이 가죽 같은 게 색상도 그렇지만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도 더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 시트 쿠션이 방금 탔던 티볼리 에어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좀 차이가 있어요. 참고로 이 차는 사륜인데 사륜일 경우에는 여기에
그 사리온 락 버튼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ISG도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KG 모빌리티의 더뉴 티볼리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기존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좀 더 상품성이 그러니까 안팎의 디자인 측면 또는 편의장비 면에서 결정적으로 더뉴 티볼리는 요즘에 차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브랜드를 막론하고 그런 면에서 가격 경쟁력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6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1,900만 원 이하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캐스퍼 같은 그 최상위 트림과 가격이 대략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꽤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더뉴 티볼리는 6월 1일 날 공식 출시가 되는데 차후에 시승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